Hola, ¿qué tal? 안녕하세요. I'm Spanner 쏠쌤입니다. 반가워요. Hola. 네,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. 물론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. 자,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영어 알파벳이라던가 이런 건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읽고 뭐 말하기, 발음하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쉽게 느끼실 수 있어요. 자, 다만 우리가 조금 배우다 보면 문법 구조라던가 그쵸? 문장의 틀, 그리고 스페인어, 동사 변형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학생들을 만나보니까요. 개개인마다 학습 방식이라던가 습득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세요? 사실 이렇게 답을 하나만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말을 잘 하려면요. 말을 하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. 많이 연습을 할 수밖에 없죠. 많이 써보고 쓴 거를 그냥 두면 안 돼요. 같이 읽어보고 내가 들어보고 선생님의 한 말도 들어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들어보고 말해보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한국에서는 스페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영어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개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 것 같습니다. 저는요, 최대한 말할 수 있는 스페인어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그 말인즉슨 우리가 단어, 뭐 동사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하나씩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자, 이것들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자는 게 아니라 문장을 하나 짜놓고요. 그 틀대로 우리가 문장 구조도 익힐 겸 이게 문장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쓰는 동사인지 어떻게 쓰는 단어인지 이런 거를 보면서 같이 문장 단위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.